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힘내라 통합 게임 이벤트 6개월 플러스 1개월, 6개월 결제하게 되면요, 1개월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선착순 신규 회원에 한해서 10분 모시고 있으니까요, 남은 2020년 닥터K와 함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존스 1%대 하락, 나스닥 0.67% 상승, 반도체 지수 0.33%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독일 0.70%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쉼없이 올라온 상황에서 적절한 숨고르기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10,000포인트를 돌파 안착하는 그런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파항으로 대변되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초강세 보이고 있고, 전일 특히 테슬라 8.9%로 급등하면서 1000달러대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아시아권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인민 국가보안법 재정에 따른 미중 간의 마찰 우려되면서 하락했던 부분 그대로 끌어당기고 양호. 자, 니케이도 양호. 당사자국인 홍콩도 양호. 자, 이러한 상황들, 세계 각국의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경기 부양책들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랠리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119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이니까 주식시장에는 좋은 호재 상황이죠.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제로금리 수준 계속 2022년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200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계속 실시하겠다, 이런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동성도 예상이 됩니다만, 시장이 밑으로 크게 폭락하기보다는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역대급으로 94,000계약 사놨거든요. 오늘 이거 다 턴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애들 손해 많이 보면서 턴다? 그렇게 점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현물을 많이 사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물은 매도 기조가 많고 선물을 사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과연 94,000계약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롤오버,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은 기간이 2157억으로 코스피 강하게 사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들어왔습니다. 이런 패턴 많아요. 기간은 코스피, 외국인은 코스닥, 선물은 외국인 지속 매수. 이 패턴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다시 재개장된 미국 선물시장 체크해보자면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78%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44%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5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 폭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닥터K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없다 이겁니다. 여기 위에서 팔고 나왔어요. 여기 사서 사자마자 10% 이상 먹고 팔고 나오고, 여러분들께도 아침에 이 동시효과 보기 전에 밑으로 좀 처지면 접근하지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신해서 뭘 사들어갔다? 카카오 도전 비전 들어갔는데요. 추가 상승 지금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20일권에 조정권에서 매수 성공. 도전 비전 16% 챙겨 먹고 매도하니까 쭉 빠져. 빠지고 난 다음에 재매수하고 6% 올랐는데 지금 1.78%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 쪽으로 다시 매수세 들어온다는 거, 퍼펙트하게 매수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최근에 아주 빠른 타이밍으로 차익 실현이 빨리빨리 나옵니다. 예전처럼 한번 가면 쭉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면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또 한번 가면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이러한 사항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건설, 조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대기에서 따라가신다면 사자마자 막 물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다 조종권에 있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자, 반드시 여러분들 미리미리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조정권에 왔을 때 사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현대건설도 관심 좀 있어요. 다만 큰 범주에서 남북 경협에 조금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보기보다는 대림산업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건설주는 대림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빠진 종목도 몇 개 있죠. 현대 엘리베이 손절하고 갈아탄 게, 그죠? 카카오, 추가, 뭐 도전비전, 슈프리마, 오일솔루션 이런 종목들, 5G 종목군들로 약세 보이는 종목 포트폴리오 축소하고요. 매도했죠. 오일솔루션과 같은 종목으로 갈아탔다. 5G가 전일 KMW가 강세 보였거든요. 자, 밑에 단에 있는 애들 같이 따라갈 가능성 좀 있습니다. 오일솔루션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이니까 못 살 거 없습니다. 자, 우리 팀원들 반가워요. 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2%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0만원 뚫을 것 같다.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자, 월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국에서 램시마 코로나 치료 임상 시작, 염증 치료에 강점 보이고 있는 램시마도 치료제로서 가능성 있다 해서 임상 치료 시작, 뉴스 나오면서 상당히 강세 보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홀딩. 이격이 좀 큽니다. 신규 매수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에요. 신규 매수 못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규 매수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좀 눌림목 주는 53,000원, 52,000원권 정도에서 삼성전자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86,000원과 7,0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이평선들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눌려주면 그때 들어갈 겁니다. 다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카카오와 도전비전이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치고 가면 차익 실현, 그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림목 추면 그때 다시 들어갑니다. 그죠? 그것이 박자가 딱딱 맞아지면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그것을 확인하시려면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보자면요, 수익률. 자, 여기 보시면 팀K 수익 공개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되고요. 5월 달에도 수익 대박이에요. 자, 2억 5,200, 5,490, 그리고 쭉쭉쭉쭉 삼성중공업 이틀 만에 23% 수익, 그죠? 자, 차익 실현 햄프분들 삼성전자 현대차 그냥 7,600 수익, 현대차 8%, 먹고 다 나왔어요. 삼성전자 이틀 만에, 그죠? 9% 가까이. 삼성전기, 이분은 좀 작아요. 이것도 10% 이상이에요. 그죠? KMW, 슈프리마, 이것도 10% 돼 있는, 11% 돼 있는데 한 15% 이상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먹었던 거 다시 들어가서 또 먹으러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성공하는지 여부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요. 현재 도전비전도 먹었던 거 다시 들어가서 먹고 있고, 카카오는 눌림목 기다렸다가 들어간 거 성공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 슈프리마 다시 재매수한 것 수익 나는지 여부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없인 동시만기일에다가 미국 선물이 좀 시원찮아요. 그렇다면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우량주의주의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그냥 조정이 나올 것인지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법 크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후반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 시작합니다.
BI 걸렸습니다. 세튼 헬스케어 급등으로 인해서 호가 3개로 제한되는 BI 걸렸습니다. 지금 상승 출발. 11만 2천원권이니까 약 12% 가까이 지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잠시 접속이 끊겼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재개된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잘 들린다. 1번 눌러 예이야. 접속이 잠깐 끊긴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추가 상승, 도전 비전 추가 상승. 자, 슈프리마 일단 양호. 버스 케미칼 추가 상승.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다 그럽니다. 셀트리온 4% 날아갑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야. 고생 많으셨어요. 셀트리온 높은 데서 물려서 참 힘든 시간 보낸 분들, 이제 드디어, 그죠? 투자에 대한 대가가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야? 이만큼 밀었다 다시 들어올려? 자, 이런 흔들기 한번 넣으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1.8%. 요 미스터 초이, 와우, 여기서 다시 샀다 그랬잖아. 대박. 좋겠다. 야, 조용히 듣고 있다 했지. 야, 잘했어.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거거든. 끊었다가 안 밀린다 싶으니 다시 들어갔다 그랬잖아. 잘하는 겁니다. 자, 슈프리마가 좀 흔들리네요. 야, 꼭대기에서 좀 흔들립니다. 미스터 초이 흔들린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다 던질 필요 없다. 조금 줄였다가 내려오면 줄인 거 다시 사놔도 되고, 조금 줄인 거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다 토해내지 마. 적당히 딱 보면서 토해내지 마세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위에서 쳐지면 좀 거시기 해요. 적당히 챙기면서 가세요. 쳐집니다. 쳐져요. 아, 방송 듣고 사람들 막 던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매도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 대놓고 잘안 하는데, 왜? 방송 듣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셀케, 셀 많이 들고 있잖아. 우두두둑 던지면 같이 막 빠진다고요. 됐고요. 시간 없어요. 날릴 시간 없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도전, 비전, 뭐, 양호, 슈프리마. 왔다 갔다 하는데 별 신경 안 써요. 대림산업은 관심만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도 조금 처지네요. 자, 5G 어저께, 급등에 따라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이 솔루션 간 것도 없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슈프리마, 이거. 그쵸? 별로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간 냅두면 돼, 저거. 간 냅둬요, 저거. 많이 먹었잖아. 물론, 뒤에 온 분은 많이 못 먹었지만, 그죠? 제 기준에서 많이 먹었어요. 기다리면 돼요, 적당히. 자, 코스피 0.64% 하락, 코스닥은 0.35% 상승했는데요.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런 바이오 쪽만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외국 현상입니다. 나머지 시원찮아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고 있고요. 오늘도 자동차, 조선, 건설 다 밀리고 있어. 그죠? 근데 카카오는 양호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양호. 나머지 다 시원찮아요. 2차전지는 양호네. 전기차 양호. 나머지 다 시원찮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한 섹터가 폭탄을 맞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골고루 조정. 자,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있는 관심 종목군들 뻘건 거 많죠? 닥터케이가 종목 선정 잘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판단 여러분이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오는 우상향 종목들 아니면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밑에 푹 빠져가 벌벌벌벌 기고 있는 그런 종목을, 그죠? 아, 낙폭과대 좋은 종목이다 이러면서 보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기관은 외국인 쌍끌이 나옵니다. 매도. 자, 카카오 더 올라갑니다. 시장 마이너스예요. 유독 올라가죠. 퍼펙트. 이거 잡아야 된다고 딱 마음속에 벼르고 있었거든. 실행에 옮기면 돼요. 눌림목 딱줄 때. 사자마자 그냥 간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5%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며칠 안 걸렸어. 이틀밖에 안 걸렸어. 끝 아닌 것 같아. 여기 들어온 거 보이죠? 여기, 여기. 전일. 그죠?
아까워 잘 간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야, 카카오는 잘 가요. 네이버는 이제 카카오는 올라탔으니까 여기 26만 3천 원권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돼요. 26만 원안 깨면 더 들어갈 만도 한데, 그죠? 시장이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죠? 크게 저하진 않습니다만 지켜볼 만해요. 그냥 올라갔다가 조금 왔다 갔다 충분히 용인할 만하고, 더 치고 가면 수익 더 나는 거니까 너무 빨리 끊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잘 끊고 가야 됩니다. 자, 더 좋은 비존 지금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20일 올라탄 장대 양봉이고, 그죠? 그냥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리고 있는데 20일도 이탈 안 했단 말이죠. 추가 상승하면 충분히 더 먹어내거든요. 이건 홀딩을 잘해야 돼요. 코스닥은 플러스이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지수 약간 왜곡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위에 그죠? 혼자 7% 가고 있고 그죠? 나머지 여기 상단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 상단이 뭐다? 바이오 종목이 좀 많이 있다. 그죠? 바이오가 불을 뿜습니다. 안트로젠, 와, 14%. 저기 하늘이 날랐습니다. 순환이 이렇게 빨라요. 그죠? 최근에는 또 바이오가 불을 뿜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갭 상승했다 밀릴 때 일부 차익 실현 의견 드렸고, 오일선 이탈한 지 여부 체크해봐요. 5분봉에서 추가로 더 빠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챙기면서 가세요. 이야기하고 있죠. 저기 아까 여기 떨어질 때 초이 불렀습니다. 챙기면서 가라고.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잘 챙겨야 돼요. 이거는 안 던진다 그러잖아. 그죠? 어떤 거는 잘안 던지고 잘 들고 가고, 어떤 거는 차익실현 잘 하고, 이런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고. 던지기 뭐하러 던집니까? 카카오 던진다 그럽니까? 안 던져요. 올라갈 수 있는 권력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날랐기 때문에 차익실현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던질 필요 없다 이야기합니다. 자,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시장 마이너스인데 포트폴리오 60% 30% 30% 들어간 게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 어저께 강세 보였죠? 어저께 강세 보이고 추가 가니까 두 개가 6% 이상 정도로 지금 상승 중입니다. 됐죠? 그죠? 60%의 포트폴리오가 6% 이상 올라가고 있으면 됐고, 이거 찔끔 까지고 있고, 이거 찔끔 까지고 있고. 그죠?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오늘 자꾸 방송이 끊겨요. 자꾸 죄송합니다. 상태 좋지 않습니다.
자, 시장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꿀물님, 반갑습니다. 자, 더존, 비존,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그냥 들고 갑니다. 뭐, 조금 하나도 없어요. 자, 미국 선물이 약간 반등하고 있거든요. 자, 포스코케미칼은 올만큼 왔거든요. 엘지 이노텍 이런 것도 잘 가죠. 잘 갑니다. 자, 5일선 무너뜨리면 안 된다 했는데 일단 다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던질 필요 있다 했습니까? 없댔습니까? 챙겨 나가긴 한데 다 던질 필요 없어요. 단타 가능한 사람 여기 매수하는 권역입니다. 그거 말씀 안 드립니다. 단타 선수들은 여기 들어가는 자리인데 권유 안 드립니다. 왜? 여기 깨지면 바로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유 안 드립니다. 자, 미스터 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본인이 나한테 알려준 그 물량만큼 팔았다 다시 들어갔다 맞다. 1번 절반 팔았다가 다시 들어갔다 했으니까 그 말이 맞겠네. 잘 챙겨오고 있죠. 다시 여기 반등하면 양호입니다. 다 던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10만 7천은 이탈하면 별로 안 좋아요.
셀트리온도 27만 4천은 이탈하면 별로 안 좋아요. 조금씩 챙기고 밑으로 처지면 또좀더 챙기고 다 던질 필요 없습니다. 언제 다 던진다? 5일선 이탈한 거 확인하고 던져요. 일봉으로. 반복합니다만 단타는 여기서 밀리면 던지고 일부 던지고 여기 돌아서죠. 양봉 서죠. 다시 매수합니다. 팔아먹은 거. 그렇게 해라 소리 아니다 했습니다. 해낼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단타 경험 많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법 묶어놨고, 1%대로 묶어놨고요. 자동차, 조선, 건설,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양원 흐름, 그리고 음식료가 다시 반등합니다. 나머지, 금융주도 많이 최근에 올란 축에 속하니까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옵니다. 남북 경협은 반등 나오네요. 반등 나옵니다. 2차 전지가 최고로 오늘 양호하네요. 2차 전지 양호. 수소차도 양호. 나머지 쏘쏘. 자, 게임도 양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최고 났다고 했습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날아갑니다. 제약바이오. 자. 올라탔으면 좀잘 가야 되는데, 카카오. 여기만 무너뜨리면 별 문제 없어요. 그죠? 외국계 매수 들어오거든요.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도전비전. 올라탔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20일 올라탄 양봉이 크기 때문에 20일만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고, 아래꼬리 딱 달면서 양호하죠? 추가로 여기만 이렇게 돼도 만족하고요. 그 다음날 파악하고 양봉 더 쓰면 양호입니다. 알테오젠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빠졌는데 여기 사 들어간 인원이 있거든요. 여기 상단가가 던지려 딱 그러거든요. 이러한 예측들이 그죠? 잘안 틀려요. 계속 지켜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이번에는 10만 돌파할 것 같은데요. 돌파했네. 그죠? 미리 이야기했어요. 오늘 나오기 전에.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초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던지고 여기 매수 타이밍이라고 퍼펙트하죠. 그렇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실력 조금 더 향상되면 그렇게 단타 치는 거예요. 단타. 여기서 위에 밀릴 때 끊어내고 끊어낸 거 여기서 다시 매수. 처지면 더 매도. 그러면 이미 수익 중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 거 찔끔 까져봐야 까진 것도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면 먹고 또 사서 또 먹고. 오케이? You got it?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를 했습니다. 올라가네. 그죠? 자, 미국이 선물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다시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이 아무래도 바이오가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기 저항권인데 잘 뛰어 넘어야 되는데요. 그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면 여기 뭐겠어요? 매수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전일 뭐한3%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풀베팅 돼 있고 돈도 없어요. 좀 투박 합니까? 갱상도 아닙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저 부드러운 남자예요, 원래. 그럼 부드러운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했어요. 상당히 갭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등 변동성 큰 시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 넘는 급등하고요. 바이오 섹터 급등하는 상황 때문에요. 상당히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코스닥은 양호한 흐름. 자, 장 초반에 크게 흔들렸던 이유를 닥터K에게 이야기를 해봐라고 한다면요. 재개장하고 있는 미국 선물이 추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재반등 나오니까요.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잘 같이 지켜보도록 해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살수 있어요. 카카오. 이렇게 딱 해야 재밌죠? 카카오 살수 있어요. 한 방에 지르지 마요. 일부 매수 가능. 만약에 처지면 밑에서 더 추가 가능. 우리는 30%나 채워놨기 때문에. 패스. 없는 분, 조금만 담아 보시던가. 이거 뭐 세일하러 온 장사꾼 같아요. 그죠? 일부, 1차 매수. 밀리면 2차 매수. No problem. 그죠? 다시 시장은, 언택트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 금융주, 상당히 랠리했던 부분, 다시 처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고요. 그 바톤을 다시 언택트 관련이 이어받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홀딩해라는 전략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중입니다. 꽁이 갱상도 아이가 갱상도. 자, 대림산업도 이거 관심이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죠? 돈 있는 분 조금 사보던가. 아유 미치겠다. 적어놔야지. 93,000원 방송에서 그죠 이야기했어요. 93,000원 카카오 264,000원. 자, 하늘님이 KMW 빠지는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저한테 맨날 물어봤잖아요. 손실입니까? 손실 아니에요. 제가 제시한 종목치고 크게 박살나는 거 없어요.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럼 니는 왜 던졌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 끊고 딴 데 잘 가는데 들어가가지고 삼성중공업 25% 이상 먹어내고 그죠?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10% 이상씩 먹어내고 도전비존 15% 먹고 다시 들어가 6% 먹고 있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찍 들고 본전 비슷하게 오고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잘 못해서 그렇지. 몰빵으로 질러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1차 매수만 들어가라 했어요. 왕창 질러놓고 나중에 빠졌네 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3분할 정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초이, 미스터 초이, 셀트는 헬스케어 잘 봐요. 잘 봐요. 여기 처지면 던져야 돼. 이번에 다 던져. 여기 처지면. 알겠지? 아까하고 다르지? 왜? 셀케는 이렇게 셀트리온은 강하게 반등하는데, 셀트는 헬스케어 반등 찔끔하고 여기 무너지면 확 밀립니다. 억울해하지도 말고, 올라간다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다시. 지나간 거 꽤 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면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만,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챙기는 게더 나아요.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 비슷하잖아, 지금. 다 던져! 나중에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야. 다 던져! 10만 8천 원에 다 던져 했습니다. 적어 놓을게요. 자, 슈프리마 이중 바닥 형성하면서 올라갈라 폼 잡죠. 초이는 셀게 던졌으니까 돈 있잖아. 이거 조금 추가. 슈프리마 조금 추가. 미스터 초이 조금 추가. 오이 솔루션도 조금만 추가. 미스터 초이 두 개. 야, 초이야. 너무 붙잡고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야? 참. 왠지 모르게 정이 가서 그래.
그리고 방송을 좀 듣고 와가지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좀 맞아요. 셀틱은 헬스케어 다시 올라가도 후회 따위 하지 않습니다. 후회 따위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챙기는 게 훨씬 나아요. 챙기는 게. 그죠? 셀틱은 닿던져 소리 안 하잖아. 그죠? 왜? 이거는 강하게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들고 갈 만한데 이거 자꾸 시원찮아. 퍽 하고 깨면 2, 3%, 4% 그냥 토해내요. 토해내지 말고 먹은 거잘 챙깁니다. 그게 더 나아요. 경험해보면요. 먹은 거 많이 토해봐요. 기분 더러워요. 돈 그냥 손절한 것보다 기분 더블로 나빠요. 카카오 꿈틀꿈틀합니다. 매수 포인트니까 그래요. 도전 비전도 그죠? 살수 있으나 하라 소리 안 합니다. 어저께 6% 올랐어요. 카카오 3%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더갈거 있어요. 도전도 가긴 가겠지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자, 대형 우량주입니다. 시총 1위에요.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로 가지고 있는 기관 외국인이 한 방에 붕 떠서 시작하면 지금 몇 프로 떠서 시작했습니까? 12%거든요. 이런 쪽,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재매수 들어간, 그죠? 이런 쪽에서 얼마가 올라온 겁니까? 지금 2만 3천 올랐잖아요. 한30% 인근까지 올랐는데 이거 가만 냅둘 것 같아요. 그죠? 차익 실현 나오기 마련입니다. 더잘 가면 좋겠는데 툭 하고 쳐지면 두두두두둑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욕심 부리고보다 적당히 챙기는 게 나아요. 이격이 너무 큽니다. 이격이 너무 커요. 너무 쉼없이 올랐어요. 올라간 거 좋은데 갭 상승을 갔으면 이렇게 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추가 상승해야 돼요. 근데 음봉이 크죠?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은 도지에다가 양봉으로 지금 시연 중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던지라 소리 안 해, 추가로.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이해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일단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더 처지는 거 싫으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의견을 듣고 내지는 제 의견을 들었든 안 들었든 매도하고 난 다음에, 그죠?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고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지나간 거 아쉬워하면 주식 절대 못해요. 그죠? 반대로 던졌는데 푹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먹을 만큼 먹었고 하면 된 거예요. 그죠? 다시 여기 오퍼 쳤잖아요. 여기 사 그랬잖아. 이거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 아니고. 그죠? 그렇게 교체 하는 게 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어택도 어저께 잘 던졌네. 추가 하락하네. 자, 외국인이 선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땡겼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엔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동성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선물이 쳐져 있다가 반등 시도 나오니까 우리도 같이 쳐졌다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은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매수에 가담하진 마시기를 일단 권유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